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핍박받는 교회가 어떻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지 교회됨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사무엘 하로 돌아와서 이제 다윗의 삶의 마지막 장면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는 마지막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실까요? 아침 햇살처럼 밝으십니다. 네, 명절에 이렇게 만나게 되게 되게 반갑잖아요. 한번 또 인사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짧은 그 유언을 한 사람이 독일의 칼타우시라는 사람인데요. 1967년 1월 10일 날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이런 남자 만나야겠죠. 아마 이 사람 아무것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길게 유언을 남긴 사람, 미국의 프레테리카 쿠크 부인인데요. 이 사람은 95,940 단어를 남겼는데 책으로 네 권의 분량이었습니다. 이런 유언을 누가 읽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건 짧건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요. 마지막 말을 어떤 것으로 남기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무굴 제국의 샤자한 왕의 애첩인 이 몸타즈 마할이라는 사람의 유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를 사랑하는 왕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다른 부인을 들이지 말 것. 둘째, 자신이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워줄 것. 셋째, 우리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줄 것. 그래서 생긴 것이 그 유명한 타지 마할. 이죠. 세계적인 관광지고 세계 문화유산에 빛나는 그런 아주 걸작품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유형의 어떤 업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정신 또는 가치 또 신앙의 유산인데요. 예를 들면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유언 중에 하나가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유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온다. 여기서 비참하게 노예살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실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준 거죠. 죽으면서 남긴 이 위대한 유언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뭐를 남기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하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언으로 어떤 것을 남기고자 합니까?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돋는 해, 아침 햇살과 같은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답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법이나 표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늙어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돕는 해라 그래요? 지는 해가 아니라? 아침에 햇살 같다 그래요? 석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찬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을 자신있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을 축복할 것이고 자기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끝에 보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집안과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그런 관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돋는 햇살처럼 그리고 자기 소원을 다 이루어 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돋는 해 아침 햇살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규정하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누구인가? 다윗이 생각하는 자기의 한 시점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확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잊지 못할 순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를 모든 형들 가운데 세워서 왕으로 기름 부어준 그 소년 시절의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다윗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 아버지와 형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지를 몰아넣는 그런 불쌍한 목동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라고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한 이 순간을요 영원히 간직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높은 곳에 세워서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러 유문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고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일반적인 소년들이라면 그것을 보고서 무서워하거나 또 다른 왕이나 군인들을 책망하고 흉볼 텐데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도다 하면서 내가 저자의 목을 베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고서 골리앗을 쳐 죽이는 거죠. 그것은 일반적인 소년의 시각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오고 그런 도전 정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다윗은 지금 죽는 순간에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그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걸 어떻게 규정하느냐?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목동이었던 자기를 양치는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신 그 사건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입만 벌리면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다시 잘 보면 노래 잘하는 자라는 편이 나오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높이 세워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노래 잘하는 자라. 계속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현실은 극박하죠. 사울 왕이 10대 중반부터서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반역자로 몰아넣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광야를 헤매고 비참한 벌레처럼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도 내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미국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정체성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아이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래? 그랬더니 그 흑인 소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제 이름은 조니입니다. 흑인이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드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흑인 소년이 왜 끝에 이 말을 붙였을까요?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드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쌍한 흑인 아이를 쓰레기 취급을 한 거예요. 인간 대접을 안 한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주눅들게 한 거죠.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압박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자기를 주눅들게 해도 이 소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 것인가에 집중하니까 그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일생 동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은 자다라는 이 의식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정말 사생아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 태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으면서 배신을 당하면서 벌거 벗겨진 채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고향에 가서 첫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위임식 설교를 할 때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 그 회당에서 이 예수님의 위임 설교를 듣고 나서 반응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쳐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시고 유유히 그들 사이를 지나서 당신의 갈 길을 가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길로 가신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낭떠러지에 밀쳐버리려고 하고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확신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고결한 사명의식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기 경험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돈눈의 아침 햇살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분명히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철저하게요 왕좌병, 공주병에 걸리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멸시해도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나는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존귀함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새롭게 규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돈눈의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라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원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혀에 붙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혀에 있는 자. 여러분 2절 말씀만 보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따라해 보세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와요?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칭찬할 때, 또 책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구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나요? 다윗은 자신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 생활을 하고 삶이 빛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쉽게 비방하고 멸시하고 무례한 말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마음이 더 어두워져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돈눈의 아침 햇살 같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요 지독할 정도로 편협한 생각에 갇혀 있고요, 자기는 진리를 말하고 똑똑히 말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가득하고 인간의 악함이 가득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이 더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바른 소리하고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이기심과 독선이 가득한 미련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극좌이건 극우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상대편을 향한 증오심이 서려 있게 되고요, 악이 가득해 있고 편견과 오해가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지 않으면 실수하고 죄짓게 돼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입만 벌리면.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한 과학자가 벼룩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했어요. 귀납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모든 원리를 다 뽑아낸 다음에 공통적인 요소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벼룩에 다리를 하나 떼냈어요. 그리고 벼룩을 내려놓으면서 뛰어가니까 벼룩이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뛰어가니까 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리를 또 하나 떼냈어요. 그리고 내려놓고 뛰어가니까 또 뛰어요. 아프니까 도망가려고 뛰겠죠. 그렇게 하다가 다리가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만 놓고 내려놓고 뛰어가니까 뛰려고 애를 쓰지만
뒤집어져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맞아 다리를 하나 떼고 넣고 뛰었는데 안 뛰는 거예요. 뛰고 소리 지르는데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이런 결론을 냈어요. 벼룩의 다리를 다 제거하면 청각 기능이 상실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결론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뛰어하는데, 아까는 뛰었는데, 뛰었는데 안 뛰니까 다리를 제거하면 청각 기능이 상실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과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도 그것이 과학적이고 그것이 분명히 사례를 들어서 입증하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사탄이라고 욕을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동일인이 바로 한 자리에서 천국의 열쇠를 지닌 사람도 되고 사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말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스승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인간으로서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거예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소리가 사탄의 말이 돼버렸어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아.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인간의 생각으로 가장 훌륭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붙은 사람이 됐을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은 늘 그래요. 내가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늘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입의 꿀과 성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말씀을 끊임없이 먹은 거예요.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갔고 말씀이 가치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삶을 사니까 그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사람들이 돋는 아침 햇살같이 밝고 시원하고 희망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가? 다시 2절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입에 나가는 것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바른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인데 놀랍게도 다윗의 활동하던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과 죽으시는 사건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찬란한 햇빛 같은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죠. 이집트의 바로가 감옥에서 갓 나온 요셉을 대면하면서 너무 감동해갖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왜요? 요셉이 입을 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오니까 흐릿하고 먹구름이 낀 것 같고 안개처럼 앞이 캄캄하던 시대에 명료하게 햇살처럼 미래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하면서 왕의 인장반지를 또 호를 쥐어주면서 정권을 주고 너 마음대로 다스려라, 나는 왕이라는 이름뿐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전쟁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갈렙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때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제 죽었다, 우리는 절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서 무슨 말이냐,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열 명이 절망하고 원통해서 온 백성이 우는데 그 절망을 멈추게 하고 비전을 심어줍니다.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눈치를 보다가 저도요 하고 합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내 종 갈렙은 저들과 같지 아니하니 갈렙은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게 될 거다, 그렇게 갈렙을 축복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도 합류를 하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 때 가장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었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 근데 정작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임명이 됐죠. 총사령관이 됐죠. 그때 갈렙은 아무 말 없이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아서 가라만 가고 앉으라면 앉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45년을 여호수아의 지휘 밑에서 백의종군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 했더니 헤브론 산지에 이르러서 아낙 자손을 대면하면서 절망합니다.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가를 가지고 있고 그 험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가 없어서 이제 여기서 가나안 전투에서 지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갈렙이요 85세의 나이에 분연히 일어납니다. 저 산지를 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여호수아서 4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지금 갈렙이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도전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생존한 거 사람들이 보기에는 갈렙이 억울해서 말라서 병들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건한 거예요. 85세가 되도록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갈렙의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85세면 죽을 날을 준비해야 되고 기력이 없어야 되는데 돋는 해처럼 마침 햇살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죠. 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되어 있었지만 더 강건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서 죽을 날에 가까웠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다윗이 말씀의 사람이 된 이유는 자기의 조상이 갈렙의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자기의 삶의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왕이 되는 나이가 서른 살인데 왕이 될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이 헤브론 산지를 다윗의 첫 성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점령하고 취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다윗의 첫 왕궁으로 삼음으로써 갈렙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갈렙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삼고 도전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갈렙하고 똑같은 구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갈렙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취하리라.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도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갈렙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레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이유는 탄생도, 배신당하는 것도, 고난당하는 것도, 죽으시는 것도, 부활하신 것도 말씀대로 그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몰아넣어도 위대한 생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젊은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이 떠오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말씀과 영이 성령이 만나면 여러분 입에서 늘 말씀이 튀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인간의 관계성이에요. 어떤 관계 속에 살았길래 이렇게 아침 햇살 같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침 햇살처럼 항상 밝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내 주위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내 눈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며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찌푸리고 그 인간들 대면하다 보면 어두워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돈눈에 아침 햇살같이 밝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대면할 때 그와 나의 직접적인 관계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너와 나의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관계 규정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독특한 관계 설정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000년 전의 고대 군동의 왕은 신의 현현입니다. 왕이 곧 신이에요. 백성은 노예나 물건인에 불과한 거예요. 왕이 한마디면 백성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어요. 절대 권한을 가진 그 왕이 그 다윗시대 왕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은 백성을 다스릴 때 공의로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과 자기의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과는 너무나 다르게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잘 반영하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 그럴 때 어떤 것도 내 입장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두려우니까 공의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하나의 원리인데 이걸 깨달은 시점이 하나 있죠. 다윗의 생애 속에서. 사실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했을 때 직접적으로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해? 내가 이놈과 이놈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 원하더라면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죽이러 가다가 아비가일, 그 나발의 아내를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이후부터 다윗은 절대로 사람을 자기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의 독자적인 가치 뭐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건 철저히 원수입니다. 10대 중반부터서 30살 왕이 될 때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사울은 정신 이상자였습니다. 권력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이요, 악령이 들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나한테 행한 것을 보면 죽여야 마땅하지만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인 거예요. 내 삶에 저분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왕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기름 부은 만약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노라고 결심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위대한 면이었어요. 어떤 인간을 대해도 직접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시므이를 대할 때 보세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가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사울의 친족 중에서 시므이가 언덕길로 쫓아오면서 계속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 주위에 있던 장군들이 당장에 가서 저 죽은 개와 같은 자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느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 저주를 들으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이 환난을 면케해 줄 누가 알겠느냐. 시므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의 악행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시므이의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놀랄 수밖에 해요. 인간관계 설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어둠이 없는 거예요. 돈눈의 아침 햇살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죠. 여러분, 원수의 비방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이 더 따갑게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에게 배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17절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존재의 가치가 어떠냐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살인한 사람도, 가늠한 사람도, 도둑질한 사람도, 세리와 창기도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하는 제자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니네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로, 행위 자체로 평가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 우리 자체의 가치나 행위들을 평가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희생당했지? 내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지? 너의 죄는 다 용서받았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내가 보기에 어떻다나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돋는해 아침 햇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 자신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죠.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가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만 간신히 나왔어요. 소원이 중학교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제발 중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 중학교를 못 가니까 중학교를 통신중학교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서울에 와서 구두 닦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지처럼 쓰레기통을 뒤져서 허기를 채우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고등학교도 졸업을 해요. 그리고는 그가 유학을 갑니다. 그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덴마크 이런 데 유학 가서 세계적인 박사가 되죠.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내가 보기엔 내 모습이 어떤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소원을 이루실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돋는 해, 아침 햇살처럼 찬란히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경외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의 삶이 내내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내리시려고 하십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제한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족이건 원수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변화되고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꿈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천한 목동으로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다윗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도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절망을 씻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가족이 판단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말, 내 판단, 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돋눈의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되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덧눈의 아침 햇살 같은 사람들로 거듭나가 변화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가 돋눈의 아침 햇살처럼 찬란하게 세상을 밝히며 주 안에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신촌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